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어제 날짜로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된 법 등 검찰개혁 관련된 패스트트랙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습니다. 어제 보도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중 66%가 공수처 법안을 올해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1월에 MBC에서 진행했던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같은 수치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사무실에 부산, 목포 등에서 2만 명이 넘는 공수처 설치 요구 서명이 담긴 서명지가 도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검찰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 등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여의도에서 계속 열렸었는데요. 그때마다 여의도 역에 시민분들이 소위 레논벽을 만드셨고 그 벽에 이렇게 검찰개혁 관련된 포스트잇을 붙여오셨습니다. 그 포스트잇을 시민분들이 떼서 저에게 이렇게 한 상자 분량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 상자 내부에 담겨 있는 저 상자 한가득에 한가득 담겨 있는 메모지들 모두 다 공수처 설치를 간절히 염원하는 국민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검찰개혁 그리고 공수처 설치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며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좀 이쪽으로 좀 오라는 뜻인가요? 예. 우리 당은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법안의 통과에 끝까지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종이나 단독에 목매달 수밖에 없는 기자들 그리고 이 기자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그것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서 당사자를 압박해 무장해제시키고 결국은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내려는 검찰. 이 둘의 관계를 다룬 PD수첩이 어제 방영돼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PD수첩이 다룬 내용 중에 현직 검사가 자신들이 하는 일의 반이 여론전이라고 말하는 인터뷰는 특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그리고 이런 행위는 범죄가 될 수도 있는 행위며 당사자에게는 매우 큰 인권침해가 될 수 있는 일입니다. 현재는 이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막기 위해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에 관한 규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검찰은 이런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언론인분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 한번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검찰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100% 사실은 아닙니다. 또 검찰이 정보를 줄 때는 검찰도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지난 2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좀 귀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의원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의원들 간에 나눈 이야기가 방송 카메라에 담긴 것인데요. 그 대화는 이랬습니다. 민식인지 삼식인지. 민식이법이 어떤 법입니까? 불의의 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눈물과 슬픔이 담겨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 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희화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민식이법을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아픔을 볼모로 잡지 말고 신속하게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를 전부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광원 최고.